선생님은 100점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바로 그할땐더 쓰고. 더 박스 is 그렇죠.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소희야, 그래도 넘어지겠다.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넘어지면 큰일 나요. 오케이. Sleepy도 어떤 시, hungry도 어떤 시라서 어떻다 만들려주려고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죠. 근데 더 박스는 안 만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i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it am이야, it are야, it is야. 네. 가고 싶어요. 오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져요. 선생님. He is 어? 선생님. He are 몰라. 어느 거 할래? 마음대로. He is falls 선생님. 저기에서 뭐예요? into 포스. 됐어? 말은 여기는 horse인데, 이게 말인데. 포스. 이거 고무호수인데. 물 뿌릴 때 쓰는 건데, 이거. 구멍이 뭔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fall의 뜻은? 떨어지다. 이런 뜻도 있고, 가을이란 뜻도 있어. 그럼 떨어지다 뜻으로 쓰였어. 그치? 그럼 떨어지다는 무슨 시지? 하다 시지. 근데 얘가 왜 있을까? 근데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뭐라고요? He falls into a hole. 이렇게 생겼죠. He falls into a hole. Okay, fall. 하다시인데요. 하다시 앞에 he나 she, it 이런 게 있으면 하다시에 이렇게 s를 써줘야 되는 이상한 규칙이 있어요. 네? 네. 다음. 그는 나 도와줘. 토끼 호랑이한테 얘기한다. He 선생님, 선생님, 그럼 저 그때까지 뭐예요? 선생님, 세트 공부하고, 세트 공부하고 세트 공부 다 We are help me to the rabbit and tiger. 자, 근데 말하다를 지금 모르고 있네. 기억이 안 나네. 들어볼까요?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뭐라고요?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맞습니다.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say의 뜻은 그렇죠. 말하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is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누가 말하니까 he가 말하니까 하다시에 s 붙였습니다. 내가 말한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들이 말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they say, 우리가 말한다. we say, 네가 말한다. You say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he가 말하기 때문에 하다시 s 붙였고요. 오케이. 선생님, 저 미션 가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빠요. 데이 데이 들어볼까요?
But they are busy. 뭐래? But they are busy. 뭐라고요? But they are busy. Okay, bus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바쁜.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여기선 그들은 바쁜이야, 그들은 바쁘다야. 그들은 어떤이야, 그들은 어떻다야. 그래서 여기를 쓰는 거죠.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라고 하죠. They는 they is 아니에요. They are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멍청한 사슴이 뛰어내려간다. 그 구멍 아래로. Here. Jumps. S 붙여야 돼. J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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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란 말 넣어야죠. Jumps. Down. The hall. Jumps down the hall. 들어볼까요?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뭐래? The hall. Down the hall. Down the hall. Okay. The foolish deer.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 다음에 jump의 뜻은? 무슨 시? 하다시, the foolish deer,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하다시에다가, s를 붙여. 뭔가 하나 있죠. 하나가 뭘 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다시에 s를 붙입니다. he, 남자 한 명이죠. she, 여자 한 명이죠. it,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죠. 그렇습니까? they는 여럿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거, 숙제 보냈으니까, 보세요.